안녕하세요. 5월 10일 아침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의 능력이 전해지자 치유를 받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병든 사람을 메고 와서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덮이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도들은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이 못 견디게 싫었고 백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한 제자들을 시기했습니다. 지난번 협박이 통하지 않자 다시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제자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내고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공회에 세울 사도들을 찾았지만 오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들을 꺼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 번 그려보면서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사도들을 꺼내신 것일까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옥에서 꺼내주실 거라면 좀 더 극적인 모습으로 연출했으면 어땠을까요? 커다란 우레소리와 함께 옥문이 갈라지거나 모두가 보는 앞에서 광명의 천사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나가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사도들을 옥에서 꺼내주던 그날 밤 간수들조차도 사도들이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나오게 하셨다면 어딘가 멀리 가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천사는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다시 잡혀올 곳이 뻔한 자리로 가게 하시는데 사도들은 또 그 말에 순종하며 갑니다. 그날 밤의 기적은 아무도 보지 못한 것 같지만 사도들은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났던 베드로와 사도들은 옥에 갇히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빠져나온 경험을 통해 더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의 체험이 있으신가요? 때로 이런 체험들은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체험을 발판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기적이라고 해도 그저 어쩌다가 경험한 신비한 일 정도로 남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전에 여종의 고발에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할 만큼 심약했던 베드로가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된 모습으로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옥에서 나와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을 뿐 아니라 다시 잡혀간 공회에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공회원들이 이것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사도들을 모두 죽이려고 할 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 율법 교사였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잠시 퇴장을 시킨 후에 이제 비공개 모임에서 공회원들을 설득시킵니다. 그는 과거의 역사적인 선례를 들면서 사도들에 관한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합니다. 예전에 드다와 유다라는 두 사람이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지만 그 두 사람이 죽자 추종자들이 다 흩어졌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만약 사도들이 전하는 사상과 소행이 이전에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다면 자연스럽게 이 일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만약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행해지고 있는 일이라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결국 이 가말리엘이 제안한 결론은 사도들을 내버려 두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회는 이 논리에 설득되어서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매질을 한 후에 풀어줍니다.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의 목숨을 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사도들은 두 번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한 번은 설명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방법인 천사를 통해 한 번은 생각지 못했을 한 사람의 도움을 통해 목숨을 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걸음을 이어가게 하시는 방법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신비롭게, 때로는 당연한 일상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로요.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니 마치 저는 한편의 시트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협박해도 말 안 듣고 또 잡혀온 사도들. 천사가 빼내주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현장. 텅 빈 감옥을 보며 사도들이 어디 갔는지 우왕좌왕 찾는 사람들. 누군가가 와서 사도들 지금 성전에서 말씀 전한다 하는 말에 또 사도들을 잡으러 가고, 공회에서 소란스러웠다가 가말리엘의 말에 끄덕였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매 맞고 나오면서도 좋다고 웃는 사도들의 엔딩 장면까지. 어쩌면 좀 삐걱거리는 것 같고 순탄치 않게 느껴지는 우리들의 삶의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더 주목하며 반응하여서 주님 안에 써내려져 가는 작품에 동참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